Today is the 27th Sunday in ordinary time, and I prepared Korean homily. 예, 사실 오늘 저녁 미사가 이렇게 제가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요. 예, 하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강론을 다시 쓰려니 이게 도저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한글 강론 그냥 하기로 결심을 하고, 예, 그게 또 여러분도 마음 편하실 거라고 저는 괜히 그렇게 믿습니다. 예. 예, 죄송합니다. 영어를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오늘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포도밭의 소작인들의 악행에 대한 비유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 자체로만 봐도 우리는 이 비유가 바로 예수님 당신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에 나오는 소작인들은 말 그대로 하느님으로부터 선택된 민족들, 즉 유대인을 뜻하죠. 포도밭 주인으로부터 보내졌다가 매질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종들은 구약성경에 등장하는 예언자들과 또 예수님의 길을 미리 받기 위해 파견되었던 세례자 요한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포도밭의 주인의 아들, 그는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인 것이죠.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소작인들이 이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욕심이 많아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수많은 원인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저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성찰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신원의식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소작인은 밭의 주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밭에서 잡초 한 포기조차 뽑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주인의 허락하에 밭일을 하고 계약에 따라서 수확을 한 것을 나누고 그렇게 해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그 밭을 사용할 수 있는 그 권한, 그 외의 것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그들은 자신들의 주제를 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 그 땅을 마치 자신들의 소유인 양 생각을 하고 그 안에서 나오는 소출을 자신들이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더욱이 소출을 요구하기 위해 보내진 종들을 죽이면서 마치도 자신들이 그 주인과 같은 존재인 것처럼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모든 몫을 차지하기 위해 그분의 아들까지 죽이죠. 그렇게 하면 다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 아시죠? 누가 한 말이죠? 예, 아리스토텔레스 들린 것 같아요 지금. 아니라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즐겨 쓴 말이고, 사실 이 말은 델포이의, 그러니까 그리스 델포이의 아폴로 신전 벽에 쓰여 있는 신전 기둥에 써 있는 말인데요. 이 말도 그렇고 또 동양권에서는 공자가 정명사상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명사상이 뭔지 아시는 분? 한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 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면은 예, 윤리 시간에 이걸 배우긴 하거든요. 예.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그리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이런 유명한 말씀들과 성경의 가르침 전반을 살펴보면 맥이 통한 게 참 많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두고 보통 보편적 진리라고 하죠. 예. 비록 오늘 복음 말씀이 단지 이런 가르침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한 관점에서 우리가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분명히 하는 것, 자신의 신원의식을 갖는 것 말이죠. 그렇다면 또 다른 주님의 소작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의 소작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사실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들 오늘 아침 평상시처럼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고 아침밥도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점심도 먹고 놀다가 또는 단체 활동 좀 하고 연습도 하고 이러다가 이 자리에 성당에 모이는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이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서 주신 이 공기를 마시면서 숨을 쉬는 것, 이건 역시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능했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과 눈을 맞춰가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또한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면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았다면,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셨다면 이 모든 일은 우리에게 애시당초 일어날 수도 없었던 그런 것들이지만 너무나도 우리에게 익숙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한 것들이기 때문에 마치도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것이며 우리들이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죽하면 주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 역시도 우리 마음대로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런 교만한 마음들을 갖는 경우들이 있겠습니까?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생각대로 움직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나는 이거를 이만큼 했으니 이 사람은 분명히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이 사람이라면 나한테 이렇게 대응을 해줘야 돼. 그게 도리야. 그 도리를 누가 정한 것일까? 우리 자신이 정한 도리가 대부분인 거죠. 우리 자신이 정한 설정, 우리 자신이 정한 판단, 내 기준, 그것을 정답이라고 말하는 것도 역시 나 자신일 뿐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정답이 아닌 것이고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인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이면 자신의 주제도 모르는 그 복음서의 비유에 드러난 소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부족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저 역시도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과 이 강원을 나눈다고 해서 제 믿음이 여러분보다 더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저의 역할은 단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동반자의 역할이고 길 앞자리의 역할인 것 뿐이죠. 그런 제가 이 강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함께 노력하자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함께 성찰해보고 그래서 함께 주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이죠. 이런 제 말에 힘을 보태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제 독서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필리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며 여러분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인데 영어로 읽어서 좀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고 저는 확 안 들어오더라고요. 영어로 읽으면 저의 한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느님 앞에서 미약한 존재이다, 부족한 존재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깨달았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내면에서부터 끌어오르는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라는 바오로 사도의 이 말씀은 먼저 우리 자신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의탁하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죠. 그렇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한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한 말씀만으로 우리 모두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며 그분을 더 많이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까지가 제가 오늘 기본적으로 준비한 강론이고요. 저는 항상 여담으로 여러분과 나누는 걸 좋아합니다. 아까 초등부 강론할 때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욕심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소장농들이 욕심을 부린 것도 사실이죠. 자신들의 그 소작인이라는, 자기가 땅의 주인이 아니라는 그 사실을 잊은 채 아주 교만하고 오만한 행동을 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또 욕심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욕심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제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콜라 한 병을 동생과 나눠 마셔야 된다. 그럼 어떻게 나눠 마실래요? 우리 일독서를 읽으신 형제님께서는 어떻게 나눠 마실 것 같아요? 콜라를 공평하게 나눠 마셔야 되죠. 예, 뭐 맞는 말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어머니께서 콜라를 사놓으셨는데요, 그 병 콜라 있죠? 옛날 코카콜라의 꼬리병을 모양으로 콜라 꼬리병이라고 무슨 말이죠? 보통 예, 어쨌거나 그 콜라를 사놓으셨는데 사실 저희는 주시지 않으셨어요. 잘 왜냐면 그게 아버지에게 드시라고 사놓은 거지, 어린이들 이빨 나간다고 어머니는 콜라를 얼마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이제 만 나이로는 아마 두 살이나 세 살이었을 거고, 그리고 저희 어머니 여섯 살이었나 일곱 살쯤 됐을 것이죠.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몇 년 전에 어머니한테 2년 전에 딱 듣고, 야 이거 진짜 기막히다 라고 생각을 해갖고 강로 때 한번 써먹어야지 라고 했는데 오늘 써먹네요. 예. 그런데 저희는 막 졸은 거예요. 엄마 콜라죠. 근데 이거 우리 아버지 드리려고 산 거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콜라를 딱 딴 다음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컵이 이제 저희 집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가난했거든요. 그래서 컵이 이렇게 저희 그런 것도 없고 이렇게 좋은 컵도 없고 이렇게 또 애들이 유리컵 깨먹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찾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대접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거 콜라를 그 대접에다가 이렇게 따라줬어요. 무슨 사약처럼 말이죠. 그리고 반병 남은 다시 말아서 이건 아버지 드려야 되니까 냉장고에 다시 친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저희 형한테 대호랑 사이좋게 나눠 먹어. 그랬더니 저희 형이 알았어 딱 그러고요. 그리고선 어머니는 이제 방에서 책을 읽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막 칭얼거리는 소리 들었대요. 안 되잖아 제가 막 그랬대요. 그래서 뭐가 안 되나 하고 싹 갔더니 사이좋게 나눠 먹으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사이좋게 나눠 먹는지 알아요? 저희 형은 밥 숟가락을 긁어먹고 저한테 포크를 준 거예요. 그게 어떻게 6살짜리 뭐 어린애의 머릿속에서 그런 엄청난 아이디어가 떠올랐을까. 저는 그게 신기한데요. 사실 참 저희 형은 뭐 지금이야 이제 세상에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데 욕심이 참 많았어요 사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왜 갑자기 나누냐면은 욕심이라는 것을 부리면은 형제간의 무게 깨지고 친구간의 무게 깨지고 뭐 또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도 이렇게 사랑이 깨지고, 사실 욕심 때문에 우린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요. 그렇죠? 우리가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조금이라도 얻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이런 연인 얘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예.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싸워요? 더 사랑받고 싶으니까. 나한테 더 관심 좀 가져봐, 나한테 더 신경 좀 써봐, 이런 거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아쉬워하고, 나는 이만큼 널 사랑하는데 왜 너는 그만큼의 사랑을 나한테 보여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막 울분을 터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욕심을 부리는 만큼 그 욕심만큼을 더 주는 거야. 그렇게 주는 건 어떨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우리 형이 나한테 숟가락을 주고 자기가 포크를 먹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그럴 약간이 절대 아니었어요. 근데 포크 아이디어 되게 참 장난 아니잖아요 정말. 어쨌거나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제 마음속에도 있고 욕심이란 건 존재합니다. 그 욕심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만큼, 우리가 부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욕구가 있는 만큼 그 욕심대로 상대방에게 주는 거예요. 받고 싶은 만큼 일단 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내어주는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다시 영어 하러 가요.